어느 어떤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와 같아서 이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앙으로 고백을 드리면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은 다 잠재워진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에서 강조되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강조되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되던 동사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늘 이제 되뇌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우리 근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창조 질서가 우리 내면에서 자리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사야 43장 1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이 민족을 창조하신,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또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여기에 뭐 혼미한 게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어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서 나는 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우연히 나 같은 건 뭐 죽어도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데,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년하고 나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믿는 청년하고 인생의 그 중심이 어느 쪽이 더 잘 잡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이 삶의 중심이 잘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둘째로, 자 전도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왜 공고한 날이 올 때 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온 몸으로 이것을 보여준 인물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욥. 욥이야말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인식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혼란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뚜렷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혼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강조되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다시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말 번역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마치 전능하사가 그 다음 나오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전능하사와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만 좀 국한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라틴으로 된 그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틴으로 그대로 직역된 그 화면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 콤마,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선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천지 창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 바로 17장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시간적으로는 시차가 있지만 성경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보나 나이든 자기로 보나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이게 뭐 제로에 가깝다고 아니에요. 그냥 0%예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기록한 바로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 선포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전히 불신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불신이 싹 틀 때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선포되었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응답되어진다 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인식, 일부러 의식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 인식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이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요, 이 이사야 40장 26절이 나온 배경이에요. 지금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제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들이 뭘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되뇌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일어난 힘이 없고 그럴 때 이거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릴 때 내 힘으로 헤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함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걸 회복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 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이 차원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밤 사경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 같은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던 베드로가 하는 대반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와는 차원이 다르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5초 전까지만 해도 3초 전까지만 해도 이 파도는 자기를 수치에 몰고 가는 자기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흉기 같은 흉악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무능한 자기와는 차원이 다르신 주님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파도가 도전정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여러분 어떤 난관에 지금 부딪혀 계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한계에 직면해서 초라한 자리에 빠져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우리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참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한계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자기와는 차원이 다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물로 뛰어들었는데 계속되는 그 파도를 보면서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뭐
대부분의 믿음 좋은 분들이 이 단계예요. 저 믿음이 좀 있어서 신학교 갔거든요. 믿음이 좀 있어서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고요. 믿음이 좀 있어서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파도, 이 문제가 지나가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지나가면 이 문제가 오고, 계속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은 딱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이 도대체 이다 어디로 가버렸나 그렇게 불면에 밤을 보낼 때가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비록 베드로가 참 믿음 없음으로 초라한 자리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범이 뭡니까? 자, 무게를 달리해서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또 정답이에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됐지만 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저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두렵고 자주 마음에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달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쓰러지는 그 처참한 그 억장에 무너지는 그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 이게 마가복음 9장 24절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모순 아닙니까? 방금 믿는다 그래놓고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모순 같지만요, 이게 진짜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 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되뇌어야 되는 건 주님, 이 종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되뇌어야 돼요. 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물로 분명히 뛰어들었거든요. 막 미국 시민권도 반납하고 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뛰어들었지만 계속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 빠져 들어가는 그것도 또 저예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파도가 일렁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창조주 되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섭리를 기억해. 섭리.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섭리라는 단어 오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이 섭리가 뭐냐? 이신론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섭리예요. 그 이신론은 뭐냐?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신론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는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여는 하지 않으신다,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 이신론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의 관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창조는 하셨지만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것에 정반대되는 게 이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27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믿는 게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 인물을 제가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배다른 형제들이 막 요셉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 배다른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걸 못 견뎌가지고 질투에 화신이 돼가지고 막 요셉을 죽이려 그러질 않나, 나중에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린애가 애굽에 가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또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여러분 이 요셉같이 이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요셉같은 고결한 사람은 이 자체를 막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내가 성폭행 미수범이라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보냈을 텐데, 그런데 요셉 상처가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섭리 신앙 때문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내고 그 배다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리고 이 섭리를 설명하는 요셉의 더 유명한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 있어요. 막 허구한 날 막 울분, 원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가지고, 당신도 나를 해하려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맨날 슬퍼요. 막 맨날 분노가 많아요. 막 이게 복수해 버려야지 이놈의 것들, 이 세상에 불질러 버려야지. 맨날 나만 억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막 울분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울분의 사다리를 타고 섭리로 건너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섭리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고 그것이 요셉을 우뚝 선 난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바울의 고백대로 막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하는 이 낙심된 상황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처럼 노출된 사람은 뭐 이건 말로나 못합니다. 막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조명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뭐 총 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막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매일이 상처예요. 매일이 억장이 무너지고 매일이 모함이고 막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로 올가미를 갖다 씌우려고 그러고 이대로 그냥 가면은 저는요 제명대로 못 삽니다. 막 우울증, 막 울분, 화병, 정상에 또 뭐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게 견뎌내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섭리 신앙이 저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사무엘의 16장에 보면은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자식이라고 그 압살롬 그 아주 폐륜화 같은 놈의 자식,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이댄 인간이 압살롬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절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지금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꼭 이럴 때 등장하는 그 심의,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다윗의 상처에 막 소금을 뿌려대는 짓을 합니다. 저주를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조롱을 하고. 시므이는 사울왕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시므이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다윗 일행 입장이 지금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숨만 겨우 쉬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요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왕이요 우리 아무리 급하지만 이런 인간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 울분을 표하니까 이 신하의 충언에 반응하는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섭리 신앙을 가진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사람 맞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저 시므이의 말조차도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깨우침에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저 시므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가 환경에 함몰돼서 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자주 직면해야 되는 겁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다. 저 내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상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가 납작업대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번 정진영 목사 수요 설교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셉같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다윗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도 용서를 하는데 지금 정진영 목사 수요 예배 거는요 이 원수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 풀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복잡하게 갖고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위로해 준다고 해주시는 말씀 앞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건 새벽이라고요. 오후 저녁에 막 복잡하고 막 혼미하고 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음을 다 비운 상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저와 분당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진짜 유익했습니다. 제 목회자로서 제 연약한 거 많이 점검하게 됐고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게 뭐 대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도 또 뭐 몇 가지나 되는데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만 알면 되니까 고칠 거예요. 고쳐나갈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뭐 복지재단 또 이웃사랑 여러 가지 일 좀 한 것 같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가 대사회에 대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못한 거 이번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시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섭리라는 이 필터를 가지고 이번 일을 점검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안 생기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만 있더라고요. 아버지 너무나 이 시대에 할 일이 많은 걸 제가 그동안 간과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2중 3중으로 마음이 갈라지고 있고 보수 진보 진보 보수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서로를 향하여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찬수 목사가 과연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님의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싸워야 될 골리앗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념 저런 생각이 다 모아져서 예수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뭉쳐나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저와 분당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성한 것, 반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저나 분당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그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너무 온유하시고요. 너무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신다는 걸 이번에 제가 새삼 알게 됐고요. 뭐 옛날도 알았지만 새삼 더 발견을 했습니다. 정진영 목사의 그 설교에 왜 이렇게까지 울분을 느끼느냐, 그만큼 여기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투쟁해 왔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너무 이해가 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교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정확한 팩트인지를 설명하는 일을 저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일에 손을 맞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발견한 또 가슴 아픈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을 다시 되돌리게 할 책임이 저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떠나간 아이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요새는 뭐 그냥 상처받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고요, 딱 새벽에 일어나면은 과업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굉장히 새벽마다 생각이 많아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도님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런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좀 캐내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지도해 주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복음 앞에 할 일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좋은 도구로 이번에 정진영 목사 이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도 이번 일로 그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전히 왜곡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뭐 정체를 모르니까 이단인가? 왜 이러시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대놓고 그것도 아주 그 지혜롭게 모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 그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을 퍼나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거에 연연하고 막 이런 거 대응하고 막 신경 쓰고 일일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나갈 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 17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선거 후보가 와도 인사도 안 시키는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뭐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저질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념의 프레임으로 자꾸 저나 우리 교회를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많은 과업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오늘도 되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섭리를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감옥에서 그가 던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각자 각자의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억장이 무너지는 시므이와 같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맞닥뜨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욥처럼 오늘도 개입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순금같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저나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이 되고 작동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